비상계엄령 확대. 5월 17일 오후 5시 전두환과 신군부 장성들은 내용이 채워진 결의문을 들고 국무총리를 찾아가 윽박질렀다.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국회 해산,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 국보위 설치 등을 요구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총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번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갔다. 대통령은 참담한 기분이었다. 대놓고 정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헌정질서를 깨트리는 건 찬성 못합니다. 5.16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보세요. 전군의 지휘관들이 모두 찬성한 일입니다. 점점점점. 각하, 최근 휴전선에서 총격 사건을 보셨잖아요. 학생들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지금 이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계엄 확대 것만 일단 국무회의에서 결의해보죠. 안 와. 그리고 밤 9시 계엄 확대 결의를 위한 비상소집 국무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때 상황이 각원이다. 중앙청 전체를 군 병력이 장악한 가운데 건물 복도에는 1m 간격으로 대검을 착검한 군인들이 늘어서고 통신이 완전 두절된 상태에서 엄청난 공포 속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된 것. 덜덜덜덜. 그렇게 열린 국무회의는 찬반 토론 없이 불과 8분 만에 끝나버리고 비상계엄령은 전국적으로 확대 공포되게 된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교부 장관의 증언이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아무런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최규하는 계엄을 선포했고 곧 계엄령의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뉴스입니다. 계엄사는 계엄 확대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며 정치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제야 인사 체포. 계엄령이 떨어지기 2시간 전인 5월 17일 밤 10시 전국적으로 제야 인사들의 체포가 단행됐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인 16일에 이미 검거할 블랙리스트 800여 명을 통보하여 이들 중 600명을 재빨리 체포하고 나머지 200명을 전국적으로 수배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신군부는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했다. 쾅쾅쾅! 시방 뭔 소리여? 문 열어! 신상님 큰일 났어라. 뭐여? 이 빨갱이 새끼들 모조리 체포해! 사실 김대중은 체포되기 전부터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신군부가 체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었다. 글라이스딘 대사와 최규하 대통령의 사진이다. 김대중은 해외에서 가장 알려진 한국 민주운동가 중 하나예요. 그런 김대중을 체포하는 것은 볕단에 불을 들고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신군부에 의해 희생양으로 낙점되었던 것이다.
당시 계엄사의 발표는 이러했다. 김대중은 해방 직후부터 좌익활동에 가입한 열성 공산주의자였으며 해외에서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만들었으며 이들 불순분자들과 근래에도 접촉해왔다. 이때 김대중 외에도 문익환, 김동길, 고흔, 이영희 등의 제야인사들이 사회혼란 및 학생노조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되었다. 문익환이 이 빨갱이 목사! 이영희 빨갱이 교수다! 체포해! 고흔도 체포해! 사상이 불순해!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이들은 대공분실에서 팬티바람으로 몽둥이 찜질, 고춧가루 고문, 물고문 등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만 했으니 이때 고문은 모두 한결같이 김대중이 빨갱이란 걸 인정하라는 것과 김대중과의 관계를 대라는 것이었다. DJ와 YS의 분리음모. 신군부는 민주인사들을 검거하면서 동시에 유진의 권세가들을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자로 체포했다. 모두가 보안사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사령관님, 제야만 집어넣으면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권력형 부정축제자들도 함께 잡아넣어야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그리하여 김종필, 이후락, 박정규, 오원철 등이 붙잡혀갔다. 안 와, 이거 약속이랑 틀리잖아. 전두환이 내한테 이럴 수 있는 기가? 하지만 이때 김영삼만은 붙잡혀가지 않았다. 김영삼이도 잡아넣어야 하지 않음? 아닙니다, 사령관님. 김영삼이는 굳이 잡아넣을 필요 없이 가택연금 정도가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민주화 진영을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 다 잡아넣을 경우 영호남 주민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한 이치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구만. 김대중이는 제야 쪽과 가깝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급진적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유포되어 있었고 지역 기반 역시 호남입니다. 그렇구만. 우리 군이 개입하려면 어차피 희생양은 필요한 거고 호남이 그 역할을 맡아주는 게 낫습니다. 좋았어. 자네들은 역시 똑똑해. 그런 계산으로 신군부는 호남인 김대중의 구속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